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말레이 친구가 쿠알룸푸르에서 온 말레이 친구가 소개해준 곳인데요. 말레이에서 초콜릿과 커피가 제일 싼 곳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여기 몇 군데 네, 이곳이 참 싼 것 같아요. 근데 뭐 절대적으로 싼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쇼핑센터마다 프로모션 내용이 섞여서 확실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말레이 친구가 쿠알룸푸르에서 말레이 친구가 제일 싸다고 소개해준 커피랑 초콜릿을 파는 쇼핑센터입니다. 쇼핑센터 정문에는 그 큰 식당이 말레이 식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쇼핑을 하고 난 이후에 현지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 여기서 또 시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이제 내부 모습입니다. 네, 위층에도 있고요. 아래층에는 뭐 건강에 관련된 뭐 여기 회사들의 그 보조 제품, 음식, 영양제 뭐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안쪽 내부입니다. 네, 전문적으로 커피와 초콜릿을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격들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 초콜릿 세 묶음이 한 3,500원 정도 하네요. 네,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팔고 있습니다. 가격 한번 볼까요? 불리아는 15,000원이에요. 말린 망고, 과일, 어포 같은 것도 파네요. 네. 가격, 이 초콜릿의 가격입니다. 어포류도 많이 파는데요. 네. 커피는 별로 없네요. 네. 요게 다예요. 비타민 커피, 에너지 커피. 먹을거리, 다양한 먹을거리들을 팔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코코아네요. 예. 말레이시아 코코아가 맛있다 유명한데 여자 한번 사봐야겠네요. 과일건데요. 가격 보이시죠? 예. 이 정도 싼 것 같은데 음료수 파는 데인데요. 네. 음료수가 맛있어 보여요. 네. 가격은 이 정도 하네요. 네. 약간 비싼 것 같아요. 진짜 비싼 만큼도 맛있게 음료수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슬람 국가답게 기도실이 있네요. 슬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 앞에 큰 델리, 다양한 인도 음식, 말레이시아 음식 먹을 수 있는 식당가가 있는데요. 아직 안 열었습니다. 12시 이후부터 문을 여는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랑카이 쇼핑센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